오늘은 눈 내리는 겨울밤을 예쁜 고양이와 함께 입체 표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검은 도화지 2장을 준비합니다. 크레파스로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건물 창문도 그립니다. 다른 색으로 스카이라인을 뒤에 한 겹 더 그립니다. 또 다른 색으로 한 겹 더 추가합니다. 흰색으로 내리는 눈을 그립니다. 다른 도화지를 아코디언 접기를 한 후 반으로 접어서 부채 모양으로 배경 밑에 붙여줍니다. 배경이 완성됩니다. 이제 색종이 한 장을 선택하셔서 반으로 접고 자릅니다. 3분의 1 지점까지 두 쪽을 잘라줍니다. 이쪽은 팔, 다리가 되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은 꼬리와 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 영상을 참고하세요. 배경에 다리 4개를 풀로 고정하여 붙입니다. 남은 색종이에 고양이 얼굴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 아코디언 목에 얼굴을 붙이면 완성입니다. 활동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뒤에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오늘 미술도 화이팅 하세요. 같은 크기의 검은 도화지 2장을 준비합니다. 혹시 같은 크기의 도화지가 없다면 선생님처럼 팔절을 반으로 접어서 자른 후 2장으로 준비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도화지 한 장에 스카이라인을 그립니다. 스카이라인이란 땅과 하늘의 경계선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여러 높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루는 모양을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검은 도화지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흰 도화지에는 색이 잘 표현되지 않았던 금색, 은색, 흰색 이런 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색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스카이라인을 총 3겹으로 할 건데 한 겹당 색은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그림이 훨씬 깔끔해 보일 겁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층은 금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은색으로 그렸다가 금색으로 얼른 덮어버렸습니다. 스카이라인은 건물 모양을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건물 안에 창문들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네모를 그리라는 말이 아니고 점을 찍는다든지 직선을 긋는다든지 건물이 넓으면 창문 모양을 그려도 좋습니다. 건물을 그냥 두지 마시고 건물 창문을 꼭 그려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높이는 제각각 다르게 그려주시고 건물 옥상 부분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대각선 등등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빨리 그리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겹이 끝났습니다. 금색 뒤에 선생님은 은색으로 스카이라인을 한 겹 더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붕 모양을 다양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리고 층도 다르게 겹쳐서 그립니다. 이번에는 은색입니다. 똑같이 은색도 건물 안에 창문을 꼭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겹째입니다. 제일 뒤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회색을 선택하여 건물을 그렸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창문 크기를 조금 작게 연하게 그려 넣는 중입니다.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모두 완성하고 난 후 흰색 크레파스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표현해 줍니다. 동글동글 점을 찍듯이 그려내서 눈을 풍성하게 그려 넣어 주세요. 이때 하늘에만 눈을 그리지 말고 건물 위에도 눈을 겹쳐서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뒷배경을 완성하고 난 후 나머지 다른 도화지로 밑에 받침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코디언 접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앞쪽으로 접고 그리고 다음번은 뒤집어서 뒤쪽으로 접고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아코디언 모양 주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크기는 한 면당 1cm 정도 되게끔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접은 후에 주름이 명확하게 갈 수 있게끔 꼭꼭 눌러서 접으시고 폈다 접었다 요렇게 되는 게 아코디언 접기입니다. 아코디언 접기를 다 한 후에 반으로 접어서 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풀칠을 해서 아코디언 접기를 한 저 긴 종이를 딱 붙여 줄 겁니다. 우리 이거 부채 만들기 할 때 많이 해본 접기예요. 풀칠을 한 후 꼭꼭꼭 붙여서 요렇게 부채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고정이 잘 안 된다면 스탬플러로 꼭 찍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접은 아코디언 모양을 저기 배경 제일 밑에 부분에 붙여 줄 겁니다. 풀칠을 하셔서 제일 밑에 하단에 아코디언 모양을 쫙 펼쳐서 부채 모양이 되게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작품의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어떤 작품이든 완성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의 무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혹시 고정이 잘 안되거나 풀칠이 떨어질 것 같다면 스테인플러로 살짝 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색종이 한 장을 선택하여 반으로 접은 후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때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색종이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종이를 3등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가위질 2번, 또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 가위질 2번 요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위쪽 가운데 부분은 아코디언 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고양이 얼굴이 붙어질 목이 되겠습니다. 앞뒤 앞뒤로 아코디언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고양이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운데 네모를 위로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준비한 채색 도구로 간단하게 고양이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배너를 생각해서 노란 고양이에 치즈 모양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치즈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양이를 완성한 후에 고양이를 반으로 휘 동그랗게 접는 느낌으로 접지 마시고 휘어서 다리 4개를 저 부채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풀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다리 4개에 풀을 붙이셔서 뒤에 뒷발을 먼저 붙이시고 그리고 앞발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부채 모양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N 모양인 거죠. 남은 색종이에는 고양이 얼굴을 그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고양이를 제일 좋아해서 고양이를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동물로 꾸며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시에 밤에 어울리는 동물은 고양이가 아닐까요? 참 길에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길고양이라 그러죠. 우리 고양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절대 괴롭히지 마시고 자 이렇게 채색 꾸민 고양이 얼굴을 가위로 오린 후에 아까 접어놓은 아코디언 목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예쁜 겨울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밤에 눈 내리는 검은 밤에 노란 고양이가 몰래 다니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의 작품도 궁금하네요.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멋진 작품을 완성해 봅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